발언권이 온다면, 그 기회가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많은 걸 좀, 더 느끼고 좀 동료들과 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공연 기간 중에 7월 중순에 알리바이언덱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대기의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없었죠? 그때 공연 잘 하고 들어가기 전날 저한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제 백팩을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거기 여권도 있고 마음도 했는데 큰일이죠? 그래, 네가 훔쳐가니? 근데 형이 누나 안 가졌니? 돈 없다고 막 욕하지 않더니?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저의 동료들 걱정 말라고 다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관에 같이 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위로와 격려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래서 무사히 여관 별로 잘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의 격려가 얼마나 나한테 큰 힘이 되는지 느끼게 해준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여러 많은 관객분들이 오퍼트를 보면 정말 격려가 되고 정말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연일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정말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저는 우리 배우들은 우리 컴퍼니 모든 식구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격려를 받은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객석에 앉아있는 많은 관객분들한테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워펀스가 끝나네요. 저녁 공연이. 네. 2023년 오퍼즈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언젠가 또다시 오퍼즈가 돌아온다면 지금처럼 우리 오퍼즈를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 말을, 그 대답을 믿고 우리는 이 공연을 기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